미니카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들을 리뷰를 해볼 거냐면은 그 그란트리즈모 시리즈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서킷 중에서 이제 컨셉카드를 이용해서 경주를 하는 그런 그란트리즈모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란트리즈모 게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싱에 관련된 그런 굉장히 고유 명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름인데요. 오늘 한번 미니카 TV와 함께 마조렛 그란트리스모 시리즈 전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리뷰해볼 미니카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면요. 짜잔. 자, 그란트리스모 시리즈 마조렛의 전종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 첫 번째 이제 종류는 이제 오팩이라 해가지고 마조렛사, 그 마조렛사에서 이제 다섯 개를 포장해서 이렇게 파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장해서 있는 이런 원카 같은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란트리스모 시리즈 차량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카 종류들부터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푸조 비전 그란트리스모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모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종류가 전부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개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이시는 사자 마크 보이시죠? 사자 마크가 보이실 겁니다. 사자 마크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신기하게 유리창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그런 건가? 그래서 근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컨셉하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양상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멋진 컨셉카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알파인 비전 그란트리즈모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요 차량도 역시
그 옛날에 그 미니카 같은 그왜 있잖아요? 그, 저기 사구 미니카 같은 느낌에 드는 그런 컨셉카이죠. 1인승 같이 보이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열십자 모양의 이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이거는 자동차라기보다도 약간 전투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투리스모 알파인 비전 그란투리스모, 이 차량 아마 실제 차량 제가 사진을 참고하기 위해서 구글에 사진을 찾아서 자막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실제 차량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미쓰비시 컨셉 XR PHEV 에볼루션 비전 그란투리스모입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 미쓰비시 로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혼다 시빅 같은 느낌도 적지 않아 있기는 한데, 옆에 이렇게 굉장히 날렵하게 들어가 있고, 라인이.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헤드라이트나 뭐 이런 백라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약간, 정말 무슨, 그 전투기 모양, 스텔스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양들이,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따가 뒤에 보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제 표현해 놓은 차량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카 세 개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자, 그러면은 미니카 TV님, 혹시 원카 여기 세 개밖에 안 구매를 하셨는데, 보통 여섯 개는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거기 원카에서 나오는 카다, 그러니까 제품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다섯 팩 중에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아, 요 제품 보시게 되면 닛산 컨셉카 여기 보이시고요. 푸조 비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인 비전 그란투리스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미쓰비시 컨셉 XR PREV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컨셉 비전 그란투리스모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AMG 비전 그란투리스모 여기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겹치는 차종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굳이 요 다른 컨셉카를 굳이 똑같은 중복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아,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한 거고요. 같은 차량이지만 색깔이 다른 요런 요거 미쓰비시 컨셉 XR PHEV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고 하얀색이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알파인 비전 그란트리스모도 파란색에다가 주황색 줄무늬인데 뒤에는 검정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고, 푸조 비전 그란트리스모 차는 5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종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뒤에 있는 다섯 팩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게 될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인피니티 그리고 알파인 그란트리스모, 미쓰비시 그란트리스모, 닛산 그란트리스모, 이렇게 벤츠 AMG 그란트리스모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라이선스를 다 받았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이쁘게 컨셉 잘 잡아서 사진을 굉장히 이쁘게 찍어 놓으신 거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요 오팩은 그냥 개봉하기보다 이렇게 하나 그냥 요 박스 상태를 잘 보존해서 잘 보관해 놓으신 것도 미니카 보관하고 그리고 소장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봉을 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 좀 엮여져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이제 바퀴로 이제 다 이렇게 고무줄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풀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개봉하는 장면을 끊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표지에 나온 요 차량이죠. 네, 인피니티 그란트리스모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에 아주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띄고 있고, 약간 아까 리뷰했었던 요 차량하고 앞부분에 이런 디자인은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인피니티 컨셉트하고요, 굉장히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컨셉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알파인 그란트리스모인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 검정색에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금형은 같은 차종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졸의 제품의 특징이 무엇인 거 하냐면 이런 오팩에 이런 원카에 들어있지 않은 색깔을 이제 넣어서 같은 금형이지만 다른 색깔을 넣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같은 차종인 차지만 이제 다른 색깔의 차종을 넣어서 구매를 유도하게끔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차량이죠. 똑같은 차량이지만 색깔이 다른데 완전히 이제 요거는 상반되게 대비되게 굉장히 색깔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네요. 여기는 하얀색,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리뷰 들어가는 거죠. 네, 닛산 그란트리스모예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에 약간 페라리를 연상시키는 408 스파이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컨셉카드들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걸윈도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열수 있는 그런 차종인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좀더 디테일한 멋이 있는 그런 닛산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벤츠 AMG 비전 그란트리스모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AMG GT 같은 느낌의 이런 그런 컨셉카이고, 앞에 부분 핸들 부분에 벤츠 마크 크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옆에 부분에 아마 이거는 걸링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실제 차량은 걸링도 차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백라이트 굉장히 길게, 약간 진짜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 미래에서 온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AMG 비전 그란투리스모, 벤츠 AMG 비전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짜잔, 여러분 이게 뭘것 같아요? 아까 요 차량을 이제 미니카 TV가 나름대로 이제 잡아가지고 약간 두바이 경찰 버전으로 제가 재탕생 시킨 제품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두바이 경찰의 데칼들이 아주 깔끔하게 붙어 있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회색 차량이기 때문에 미니카 TV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흰색, 회색을 이용해서 경찰차를 만드는 것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제품입니다. 카페 등지에서는 이거 실제 제품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네요. 오늘 그래서 미니카 TV와 함께 마조렛 비전 그란투리스모 차량들을 전체를 다 만나봤습니다. 국내 해외 다 출시된 그란투리스모 시리즈들은 오늘 모두 미니카 TV로 만나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컨셉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동차를 디자인하시는 꿈을 가지신 친구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레이싱카를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차량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미래에는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빠르고 또 이런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들을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